99 바비스는 기존에 출시된 베르크스타트의 컨셉을 발전시킨 세미 모듈러 센티사이저입니다. 제품을 구매하고 상자를 열면 아직 조립되지 않은 상태의 바비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패키지는 Build It Yourself 방식의 제품으로 제공되며 설명서를 참고하면 누구나 쉽게 바비스를 조립할 수 있습니다. 바비스의 앞면에는 다양한 라우팅을 가능케 하는 패치베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유로렉 스타일의 모듈러 신티사이즈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바비스는 단독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세미 모듈러 아날로그 신티사이저입니다.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세미 모듈러 디자인은 신서시스에 입문하는 초보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 장비의 사운드를 확장하고 싶은 뮤지션들에게도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바비스는 작곡, 퍼포먼스 등 다양한 상황에서 무그의 사운드를 더할 수 있는 훌륭한 옵션입니다. 바비스는 기본적으로 오실레이터를 말하는 VCO에서 필터가 포함된 VCF로, VCF에서 VCA 앰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VCO에는 톱니파와 사각파 사이를 믹스하는 노브와 사각파의 펄스 폭을 조정할 수 있는 노브로 신서스의 베이스가 되는 사운드를 디테일하게 형성할 수 있습니다. VCF는 무그의 시그니처 사운드를 들려주는 로우패스 레더 필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필터의 모듈레이션을 적용할 엠벨로프와 LFO 사이를 믹스할 수 있는 노브와 엠벨로프 모듈레이션 어마운트를 조정할 수 있는 노브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유틸리티 섹션은 이전 무그 제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웨이브 폴더가 위치해 있습니다. 무그는 항상 오실레이터가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하면서 하모닉스를 감쇄시키는 서브트랙티브 신테시스, 즉 감산식 신서시스 기반의 신티사이저만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마비스에는 피크를 넘어선 파형을 다시 접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하모닉스를 생성하는 에딕티브 신테시스, 즉 합산식 신서시스, 웨이브 폴더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웨이브 폴더를 사용하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VCO와 LFO를 믹서에 연결하고 믹서의 아웃풋을 폴드인에 연결하면 웨이브 폴딩의 양을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는 마비스의 시그널을 통제할 수 있는 패치베이가 있습니다. 하얀 글씨로 적힌 텍스트는 인풋, 검은색으로 적힌 텍스트는 아웃풋 단자임을 뜻합니다. 패치는 유로렉 신테사이저 혹은 무그에서 출시된 그랜마더나 마더 32와 같은 다른 세미 모듈러 제품과 패치 케이블을 통해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 디자인을 통해 마비스의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클래식 신테사이저 사운드를 들려주는 무그 베이스에 웨이브 폴드를 더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텍스처를 만들어내는 웨이브 폴드 기능이 사운드 디자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들어보세요. LFO를 믹서의 첫 번째 인풋에 연결하고 외장 시퀀서를 사용하여 사운드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VCO는 어테뉴에이터에 연결되어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패치를 완성하면 모노 신스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음을 동시에 낼 수 있습니다. 신스로 디자인된 드럼 사운드는 작곡을 할 때 레이어링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킥 사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LFO를 삼각파 오실레이터로 활용하고 이 사운드에 엠벨로프를 적용하였습니다. 필터의 레조넌스를 최대치에 놓으면 셀프 오실레이션 효과를 자체적으로 오실레이터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패치의 KBCV 아웃풋을 컷오프 인풋에 연결하면 필터에 형성된 셀프 오실레이션 사운드의 음정을 조정할 수 있고 이러한 리드 사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외장 이펙트 없이도 훌륭한 사운드를 제공하지만 리버브나 에코를 적용하면 어떤 곡에도 어울리는 더욱 멋진 사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비스는 신스뿐만 아니라 시그널 프로세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비스의 시그널을 보내기 위해서는 오디오 소스를 폴드인에 연결하고 VCA 모드를 ON으로 바꾸면 외부 소스를 마비스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외부 폴드 양을 조절하고 필터를 컨트롤하여 독특한 사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